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나 됩니다. 야곱의 축복, 오늘 창세기 오늘 49장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유언과 축복,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마지막 축복과 저주를 유언으로 하고 난 뒤에 49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상당히 성경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그걸 우리가 노래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걸 할 때 그게 누구 얘기예요? 그게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은 누구예요? 야곱의 축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이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축복을 받고 열두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자식 농사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자식 농사가 참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 농사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것은 아들, 딸을 보면 단박에 압니다. 엄마, 아빠가 신령하게, 고상하게, 멋있게 살아가면 본때가 있다고,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이 본때가 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집안에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교사들 집안에 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성경 읽고 책 읽고 하는 가정인 애기들도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술 마시면 아기도 술 마시고, 아버지가 맨날 엄마 두드리 패는 거 보고 자란 자식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그러다 스트레스 받으면 지도 지바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식 농사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자식 농사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 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고 감독이 될까요? 수많은 자격들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인간이 되라 이 말이에요. 먼저 사람 농사가 중요해요. 사람, 먼저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는 것을 얘기하고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영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 공동체가, 한 집안이 좋은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면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그 교회에 여러분 좋은 인재가 한 명 태어나면 그 교회가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변해서 열두 지파가 되거든요. 야곱의 열두 지파가, 이게 바로 야곱의 열두 지파 집안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방 세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야곱의 축복,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오늘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과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더 받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그 축복권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면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 망하는 건 왜 그럴까요? 3, 4대 벌을 받고 나면 5대쯤 되면 벌을 받을 종자가 인간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들 나는 건 3, 4대 끝장나고
축복은 이게 천대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수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권이 내려가요. 여러분 이왕이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왜 하나님의 복에서 예외가 열애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을까요?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 12명을 향해서 이렇게다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게 유언이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저주를 받을까요?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12지파 얘기고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영향력 있는 영웅적인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한 명을 키워도 똘똘하게 키우고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세요. 요한 3서 4절에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보다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원만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게 부모로서는 제일 기쁜 거예요. 자녀들 잘 되는 것, 자식 농사 잘 되는 게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소식이 없다는 게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 자식 농사가 어렵겠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수성가하고 부모님은 여러분 성공을 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눈물이 가장 가까이 나타나는 게 자식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요 50년 전에 100년 전에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눈물 뿌린 대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에 있는 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은 대로 10년 후에 내 모습이 결판납니다. 그러면 미래의 내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준비한 대로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은 대로 내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특별히 자식 농사에게서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라고 아들은 아버지를 카피하고 본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을 알려면 어머니를 보면 되고 그 여자를 알려면 장모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아이들이 그대로 본때가 있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 걱정을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니가 건강하고 니가 신령하게 살아가면 그대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천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내가 그려놓고 꿈꾸고 심은 대로 되고 이것이 다시 10년 후에 내 모습을 결판짓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농사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가장 정직한 게 또 사람 농사예요. 오늘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한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다. 열두 아들 얘기가 아니라 열두 지파요 열방 이야기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오늘 창세기 49장 28절 끝에 보면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인의 분량대로 열두 아들들이 각자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은 대로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열두 아들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축복과 저주를 불러들였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성경말씀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론을 세우고
아론이 여러분 또 제사장으로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그렇게 축복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여기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은 이 너라는 것은 아주 단수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대일로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아들이 그대로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목사라고 아들이 그냥 복받는 건 아니에요. 지 믿음대로 각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상 탓하지 마세요. 윗물은 더러워도 항상 네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너 때부터 네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쟁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오늘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항상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어요. 모든 가정마다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있다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저는 늘 재활용의 하나님이다. 재활용의 하나님은 뭘까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야곱아 이름을 바꿔라. 속이는 자가 뭐고 사기꾼이 뭐고 이긴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서 쓰시니까 이게 재활용의 하나님.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하나같이 또라이끼가 충만합니다. 문제가 없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않고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았지만 유다도요 나중에요 별 창피한 짓을 다 해요. 며느리하고 별짓을 다 하고요. 유다는 유다대로 큰 실수를 하는 사람. 요셉은 요셉대로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 요셉이지만은 어릴 때 맨날 형님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이런 같이 놀아먹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다 고자질하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영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쓰잘데 하잘 것 없는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서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챙기셔서 끝까지 사람 만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챙겨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솜씨,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와 인도와 그 시기를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 속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많고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구든지 닮은 꼴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약점을, 한계를, 문제를, 기질적인 개성을 그거를 재활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쓰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은 자식 농사를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택한 자녀들을 만민 중에 구별해서 기어이 사랑의 파트너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눈치도 없고 맑기도 못 알아듣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열두 아들을 기르면서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열두 아들이 별종들을 길러가면서 속 터지는 사랑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 돈이 안 되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애비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는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 이놈의 자식 때문에 얼마나 내가 견뎌야 될까 부모를 여러분 한계를 느끼게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도 끝까지 품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집구석이 복잡했다 이 말이에요. 집구석이 복잡했다는 것은 자식들이 다 그렇게 애를 먹인 거예요. 자식들이 끝까지 애를 먹인 게 야곱 집안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데 재활용하시는 하나님, 늘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웅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완벽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을 만들어 갈까요? 첫째가 이 집안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을 보면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근능이 탁월하도 만한 물의 끊음 같았은 저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여기에 이 르우벤이라는 첫째 장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쭉 나가는데 르우벤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유지를 했어요? 빼앗겼어요? 참 성경을 보면 이게 여러분 성경에 최초의 장남이 가인이거든요. 가인이 장자권을 유지를 했어요?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을까요? 동생 아벨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동생을 이 시기한 거, 이게 문제예요. 시기한 거. 여러분 사람을 인간관계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주변에 여러분 좋은 사람을 보고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안 들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썬뿌리를 늘 유지하세요. 저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특별히 기질 관리를,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질 관리를, 감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축복을 홀라당 둘러엎은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복을 받지.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도 정석이 있다 그래요. 축복, 성공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나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 받을 그릇이, 이게 믿음이, 함량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고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릇을, 기질을 이걸 잘못 굴리면 아주 상처를 주고 나도 복을 못 받고 남들에게도 굉장한 태클을, 상처를, 손상을 입히고 말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이 그 예물을,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흠량하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열납하신다. 하나님이래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네 잘하는 거 소용없고 네 혼자 알랑꼴라리 잘해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에스케이.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 앞에 검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와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아벨이 이걸 잘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은 안 받았어요. 왜 그런진 정확하게 이유가 안 나와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냐 뭐 그거는 아벨과 할 때 그 인격을 포함하는 거다 뭐 그 식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오케이 SK 받으셨다는 얘기고 가인은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결격사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수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항상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싸고 돕니다.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요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 기쁘시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In my pocket, 내 것 챙기고 내 기분, 내 사심, 내 자존심 그거 튕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같이 주님 앞에 재롱을 피우고 주님의 비위를 맞추고 주님의 기쁨 되리라, 나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감당 뒷감당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생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한국교회의 제일 문제가 시기와 질투라고. 여러분 주변에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을 보고 절대로 시기하지 마세요. 그런 그 시기와 저주가요. 나한테로 나와 나한테로. 무조건 잘한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한다. 여러분 주변에 부흥되는 교회도 축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사람을 무조건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갈 자격이 없으면 전부 나한테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릇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가인이 장자권을 빼앗긴 이유는 동생을 시기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눈뜩 못 보는 그런 여러분 장자로서 통 큰 삶을 못 살아가고 동생도 품에 안지를 못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가인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겼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늘 축복과 위로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장자권을 갖 장자권을 축복권을 잘 써먹으세요. 축복권을 집에 가서도 늘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윗물은 더러워도 니라도 샘물같이 되라. 할미는 무식해도 우리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 밀어주고 땡겨주시옵소서. 늘 집에 가서 자녀 손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뒤로 먹는 보약이라 하는데 그래서 가인이 실수한 것은 여러분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인생을 말아먹은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세월을 축복하는 세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세월로 주의 영광을 떨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무엇 때문에 짧은 세월 없는 세월을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상하고 우울증 걸리는 세월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역사상 최초의 장남이었지만 장자권을 뺏긴 사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장남이 또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님 에서가 축복권을 왜 빼앗겼어요?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랐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서는 왜 그 장자권을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축복권을 빼앗겼어요? 식물 한 그릇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식물 한 그릇. 사람이 여러분 천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을 소진합니다. 먹는 거 너무 끌떡거리지 마세요. 먹는데 그냥 어디 단팥죽이 맛있을까 어디 가면 국수가 맛있을까 오늘은 콩국수를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비빔국수를 먹을까 그러지 마세요. 그저 주신 대로 오케이 땡큐 감사 이래 먹고 말아야지. 감사함으로 받고 그저 내가 입에 풀칠만 해도 하루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너무 먹는 거 가지고 끌떡거리면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먹는 거 가지고 끌떡거리는 게 제일 좀 거시기 합니다. 먹는 거 좀 밝히지 마자. 너무 그저 먹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맛있는 거 멋있는 거 고소한 거 그러지 마세요. 식물 한 그릇 이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 에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식물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이걸 성경은 망령된 자다. 망령. 사람은 신령하게 살아가야 돼. 영적인 거, 고상한 거, 신령한 거, 하나님에 속한 거,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지. 먹는 거 끌떡거리면 이게 망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기회를 못 얻고 쫄딱 망하고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까지 패가망신한 게 이 집구석이에요. 왜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된 거예요. 에서의 실패가, 에서의 실수가 에돔 족속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식물 한 그릇, 이게 뭐 꼭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단팥죽 먹는다고 벌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가 축복권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을 단팥죽 한 그릇에 말아먹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식물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작권을 팔아먹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축복을 받아 벌났고 애를 썼지만 애가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건 여러분 속도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도요 제대로 순종해야 되죠. 지옥 문 앞에 가서 순종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을 땐 다 순종합니다. 죽으면 지가 지옥 갈 건데 지옥 건너가는 건 끌려가는 거로 순종당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따릉에 떨어져도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나지 늙어 빠지고 완전히 다 맛이 간 건 떨어지면 썩어버립니다. 생명력이 없을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울 때 싱싱할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힘있게 쓰임 받으세요. 식물 한 그릇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인격을 팔아먹고 축복권을 말아먹고 장자권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에서는 이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빼앗긴 이후에 갑절의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복은 받는 것이죠. 만사가 때가 있는 것이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도 요즘 보니까요 이 경영자도 선제 경영을 해야 된다. 사건이 터지고 물가가 다운이 되고 경제가 막혔을 때 하면 늦고 미리 예방의학을 해야 건강하고 선제 경영을 해야 된다. 흐름을 알고 미리 내가 대응을 하고 한 템포 앞서서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영자고 지도자가 되지. 은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영적인 때를 분별하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미리 땡겨서 앞장서서 미리 받는 사람이 중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했걸랑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걸랑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땅에 묻어뒀다가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부지런해야 돼. 착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해야 복을 받지.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은 축복권을 타고 났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고난이 있고 고독이 있어도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인생은 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처럼 빠른 게 없어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나쁜 것도 우울한 것도 창피한 것도 다 지나가고 영광도 사라지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우리 주님이 재림이 불언간에 있을 터인즉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이 속히 오실 터이기 때문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오늘 성도들이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는 선교를 받고 우리가 미국에서 밀가루를 얻어먹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제 후원금 받고 구제용품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제는요 영적인 선교의 장자예요.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네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빼앗기지 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요? 이미 내 안에 복이 있구나. 이미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구나. 이미 내 안에 은사가 축복권이 능력이 재주가 미천이 탤런트가 끼가 충만해서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누구든지 시집 장가가고 빤듯하게 본드 있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권을 영적인 프리미엄을 기득권을 주셨거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속에 다 복이 있어요. 복이 여러분 속에 기도 속에 소원 속에 마음 속에 비전 속에 꿈이 있고 그 꿈 속에 소원 속에 이미 축복권이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걸 받아먹고 챙겨먹고 확인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주신 축복권을 땅에 묻어놓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왕짜증을 냈다가 인생 말아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저는 영적인 축복권을 회복하자. 영적인 장자권을 회복하자. 여러분들이 60년 역사가 지난 60이만 여러분 환갑이 지난 거요. 인생 40이만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책임지고도 남은 세월이죠. 영적인 여러분 환갑이 왔는데 회갑 잔치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자꾸 말아먹는 거예요. 면류관을 뺏기고 축복권을 뺏기고 영적인 장자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뺏긴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이런 복을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이미 복이 다 와 있는데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영적인 진선미를 분간을 못하고 영적인 축복권을 분별을 못하니까 짜증을 내고 아쉽고 섭섭정이 생기고 하나님 내만 미워한다 하고 하나님이 내겐 복을 안 주시고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고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듯이 그런 영적인 짜증이 투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회복하죠. 장자권을. 막내이둥이 끝수이 말숙이 끝수이처럼 살지 마세요. 끝수이처럼. 저희 집에도 5남매가 자랐는데요. 제가 아래 위로 셋째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원래 셋째 아들 셋째 딸이 잘 사는 게 내가 보니까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맛있는 걸 해도 형님은 장남이라고 제일 많이 주고 두 개. 막내 그 새끼는 불쌍하다고 두 개 주고 셋째는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옷을 사도 형님 새 거 사가지고 그거 양우이 형님 물려받고 강우이 양우이 문우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또 천성이 착한지라 애껴서 동생들로 애껴놓으면 아니 막내 그 새끼는 불쌍하다고 새 거 사주는 거예요. 항상 꼴꼴한 게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딸이 잘 사는 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험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산전수전 겪으면 산술 잘한다고요. 이 눈치가 늘어가지고 우린 아침에 일어나도 빨리 일어나야 큰형님이 씹다가 책상 밑에 붙여놓은 껌도 얼른 떼먹습니다. 옛날에 책상 다리 밑에 껌 씹다 떼놓는 거 알아요 그거요. 그거요 늦게 일어나면 못 먹어. 그게 자생력이라고 하는 거요. 고아로 여러분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고아보다 더 힘들다고 고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모질게 살아간 사람은 모질게 지는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덩신입니다. 덩신. 눈치가 있어요. 자치력이 있어요. 자생력이 있어요. 우리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자라니까 우리 어디 가서 밥을 안 주면 훔쳐먹습니다. 그게 실력이라는 거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건강해야 되지. 맨날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쩌고 어쩌기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아빠가 대신 군대 못 갑니다. 딸이 아무리 이뻐도 엄마가 대신 시집 안 가요. 자생력이 없는 자식 큰일 납니다. 오냐 오냐 해서 길러놓으면요 천지를 모르고 사업 자금을 10억을 20억을 물려줘 보세요. 하룻밤에 말아먹습니다. 세상 분간을 못하니까 사기꾼한테가 떼이고 엉뚱한테가 다단계 판매가서 투자해버리고 인생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을 찹니다. 왜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사람을 분별을 못하니까 어릴 때 고생밥을 안 먹어본 사람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인 축복권을 장자권을 말아먹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60년 역사를 지나면서 오늘 60주년 부흥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장자권을 유지하세요.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남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구제연금 받아먹는 게 낫겠어요? 도와주는 나라가 선진국 소리 듣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주는 것만 아까워해가지고 늘 거지근성을 가지고 빌어먹으려고 껄떡거리지 마세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껄떡거리다가 장자권을 팔아먹고 평생 후회해도 회복할 수 없었던 심판의 저주에 떨어진 사람이 이 집안이잖아요. 최초의 프리미엄, 최초의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도 동생 미워하다가 아까운 세월 다 둘러엎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썸뿌리가 그저 너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우 내가 저 집사 있는 데는 안 간다 그러지 마세요. 누구 싫어서 안 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 때문에 거침없이 하이킥 도도하게 살아요. 피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을 못 받은 게 아니고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내가 영안이 어두워서 알지를 못하고 자꾸 원망만 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짜증만 내고 남 잘 되는 것 보면 시기하고 못 되는 것 보면 깔보고 내한테 없는 걸 생각해서 영적인 열등감이 빠져가지고 시기와 짜증과 원망과 질투의 삶을 살지 마라.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장자권을 회복하세요. 장자권을. 막내 얘기하다 얘기가 샜는데 저희 집에 막내가 보면요, 동훈이라고 우리 강훈이, 양훈이, 문훈이, 동훈이 이래 내려가는데 진짜 이 새끼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막내니까 어릴 때부터 늘 귀하게 다 엄마 아빠가 해결해주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금 장가를 가서 아가 둘인데도 여전히 막내 티가 나는 늘 철이 없고 늘 투정하고 늘 그저 여러분 지가 나이가 지금 얼만데요, 애가 둘인데 지도 학부모인데 말하는 게 보면 막내의 그 티가 나는 거예요. 늘 얻어먹고 자라고 늘 문제가 있어 아빠가 편들어주고 엄마가 궁뎅이 또닥거려주니까 그래 살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서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들이 샘물 같은 사람이 되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때부터 윗물은 더러워도 내가 이 집에서는 셋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내가 장자예요. 장자. 저는 저희 집안에서 아무도 교회 안 다닐 때 저 혼자 교회 다녔거든요. 저 혼자 예배당 다녀가지고 지금은 아래 위로 전도하고 우리 어머니를 서리 집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장자가 틀림없죠. 가장이라는 건 뭐냐? 가정의 제사장을 가장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 셋째 동생에 불과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제가 형님을, 여러분 어머니를 전도했으니까 영적으로 이게 반대로 치면 이게 장자다, 가장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장자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이다. 말길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장자다 이러면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내가 장손인데 장년데 내가 맞인데 동생 걱정 다 하고요. 부모님 걱정 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지요. 머리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허약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땜시 내가 책임자고 뭐 땜시 내가 먼저 해야 되냐 말이야. 그래서 부담을 느끼고 그 스트레스가 쌓일 때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서 위로받아야 되고 자기는 장자로서의 이게 책임감이 엄청났다 보니까 그 가혹한 인생의 무게에 의해서 장자가 장녀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장녀로 자란 사람들은요 거의 엄마하고 비슷해요. 엄마가 편찮으시다거나 엄마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집안에 장녀 장남은 거의 부모입니다. 그렇게 그 엄청난 부담이 있지만은 여러분 장자는 하나님이 부담 주서 스트레스 받아서 안병 걸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축복권이라니까요. 장자권은 축복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을 걸고 사는 게 목사라 하는데 목을 걸기가 쉽습니까? 그게 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덤벙덤벙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로서 성직을 감당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로 봐서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 목회자로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지만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축복이지. 축복. 제가 지금 설교를 하루에 5시간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8판, 9판 한다니까요. 그럼 제가 9번 설교할 동안에 내가 고수듭을 치고 서요. 막걸리를 퍼마시고 서요. 자파도 자고 서요. 그 순간만큼은 말씀에 전념하고 복음의 진리에 충만한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 그 시간 그렇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수종될 수 있고 앞에서 말씀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존귀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이거는 기득권이요 축복권이요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몬 가레입니다. 보수독 치러 가서 쓰리고 광팔고 흔들고 아이고 박집사 은사 받았네 이래가지고. 그런데 세상에 하도 가리지나리 많으니까 우리 집에 없을 가요. 이 가정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뭘까요? 유다는 뜻이 찬송하리로다. 넷째지만은 거의 정신적으로 장자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생겹게 무성한 가지라. 믿음의 장자요, 고난의 장자요, 역사의 장자로서 살아갔던 이 아들이